네, 이곳은 침상 공간인데요. 이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넉넉하죠? 다른 소재가 만나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는 침상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오늘부터 캠박스. 바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카니발 하이리무진. 바로 캠핑을 떠날 수 있는 스타리아 캠핑카. 최고의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는 포리츠 액티브티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의정카, 세미 캠핑카, 빅클래스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이곳, 용인의 서밋 R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의 가장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예담입니다. 오늘 캠박스 팀은요, 기술력과 만드는 마음가짐이 진심인 회사 서밋 RV에 찾아왔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서밋 RV의 전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출고받을 수 있는 포리츠 액티브 D, 바로 출고받을 수 있는 스타리아 캠핑카, 최고의 기술력을 담아낸 카니발 하이리무진, 원하는 옵션만 쏙쏙 튜닝할 수 있는 카니발 하이리무진까지 이 모두를 서밋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두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하나씩 만나볼까요? 먼저 포리츠 액티브 D 만나볼 텐데요, 서밋의 모터홈, 최고의 기술력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포리츠 라인업 출고만 몇백 대라는 거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기술력을 모아 담은 포리츠 액티브 D 지금 바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상태고요. 가격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 한번 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실내가 진짜 고급스러워요. 1열도 회전을 하면 1열과 2열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양문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주방, 왼쪽에는 화장실, 레이아웃도 실용적으로 제작되어 있네요. 네, 이곳은 침상 공간인데요, 이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넉넉하죠? 이 후면 도어를 개방하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대박이죠. TV도 관절형으로 제작해 주셨어요.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역시 서밋답게 소재부터 마감까지 꼼꼼하게 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포렌치의 장점이죠. 앞면에 스카이창, 멋진 하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니발로 이동해 볼까요? 하이루프가 인상적인 카니발, 날렵한 전면 디자인, 순정과 맞춤으로 제작된 포인트까지, 서밋이 야심차게 출시한 신제품인데요, 실내 마감은 진짜 최고라는 거. 자, 지금부터 실내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마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른 소재가 만나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세요. 정말 깔끔하게 제작되어 있죠. 바로 이런 게 기술의 디테일. 실내에 하이루프 공간도 한번 보세요. TV는 빌트인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공조 시스템까지 완벽해요. 조명도 밝기 조절부터 앰비언트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트도 원하는 컬러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죠. 바닥은 관리가 편안한 요트 플로어로 되어 있어요. 도어 트리밍부터 필러 트리밍, 트렁크 트리밍까지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는 걸로. 이어서 보실 차량은 스타리아 캠핑카입니다. 풀옵션으로 담아냈는데요, 외부의 어닝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주방 키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레이 형식이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는 침상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천장은요 팝업이 되는데요, 넉넉하게 2인도 취침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 중요하시죠? 전기는 600A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는 1000km 정도 주행한 전시차인데요, 지금은 전시차 특별 프로모션으로 가격을 슬림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니발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 차도 지금 전시차인데요, 운행은 약 100km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차로 봐야겠죠? 서밋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원하는 옵션만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하이리프는 약 1600만 원이면 선택할 수 있고요, 바닥 레일, 2열 좌우 이동, 요트 바닥, 1열 엠보싱까지 모두 제작하면 240만 원입니다. 시트도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 가능, 트리밍도 원하는 곳만 선택 가능, 전기도 히터도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 서밋에서는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예산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 네, 저와 함께 빠르게 4대의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출고 가능한데요. 디테일한 가격, 스펙사항 등등등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먼저 와서 싹 둘러봤는데요. 궁금한 게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네, 그 전에 먼저 대표님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씨입니다. 차진한 대표랍니다. 오늘 그 영상을 찍게 된 부분은 즉시 출고 차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출고가 가능한 차량,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카니발을 가지고 오셔서 튜닝을 원하시는 부분. 자, 저희는 국내에 인증된 튜닝 제품으로 튜닝을 해드리고, 구조 변경까지 합법적으로 가능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이 차가 안전하게 설계가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가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빠르게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지금 옆쪽에 있는 게 프리치 액티브 D예요. 네, 저희가 르노 마스터, 그리고 이제 포드 트랜짓,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피아트 두카토의 D를 해서 프리치 액티브 D라는 모델인데요. 저희가 파노라믹 선루프 그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설계하였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거에 플러스 안에 전동 파노라믹 선루프까지 이제 블라인드가 이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앞에 2인승이 되고, 후석에 2인승, 그리고 이제 뒤에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차량은 5m55로 르노 마스터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가 박시합니다. 그러니까 박시하다는 얘기는 공간이 더 잘 나온다는 얘기고, 르노 마스터에 비해서 작업을 해본 결과 훨씬 구조가 잘 빠져요. 자동 변속 기어고요. 정상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1억 1,600만 원에 저희가 인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리프트, 할부 다 가능하시고요. 자, 실내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좀 전에 파노라마 창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네, 대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이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은, 자, 앞으로 차 안에서 밤하늘을 보실 수 있고, 이 개방감을 또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은 저희가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와, 별 보는 창이네요. 네. 자, 2열에 대해서도 짚을 게 있다면서요, 대표님. 네, 2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 1열 시트와 동일한 가죽으로 마감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수정이 되고, 폼도 더 예쁘게, 얄쌍하게 디자인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가지 더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자, 좁다는 부분을 해소해 드릴 수 있게 이렇게 그 전동으로 의자를 이렇게 더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와, 그러면 이게 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아, 네. 좀 베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고 이제 같이 그 앉아서 가실 수 있게 조금 더 편하게 가능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너무 기대되는 스타리아 캠핑카입니다. 네. 저희 루프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에 납품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저희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뭐 카니발에 사용되어 있는 전동 레치서부터 K9, K8 뭐 이런 다양한 차량으로 쓰는 전동 트렁크 쇼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작한 레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는 부분인데, 아, 이 차량은 전시차입니다. 배터리는 400A고 최대 600A까지는 확장이 가능하세요. 이 차량은 무시동 히터, 그리고 무시동 에어컨까지 장착이 다 돼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6,500만 원에 즉시 출고 인도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전시 차량으로 사용했으니까 킬로수가 좀 있겠네요? 2,500km 주행이 되겠습니다. 천정에 트리밍하고 틸러들이 마감이 돼 있고, 커튼까지 다 장착돼 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2열 시트가 편하게 침대로 변경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고, 이 안에서는 전자레인지, 저희 플래닛 제품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는 물통까지도, 물통과 오수통이 다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까지 기본 40리터짜리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디로 전화 달라고요? 서민라이브로 전화 주십시오. 네, 저번 시간에서도 만나봤었죠. 네, 맞죠.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네.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잘 디자인이 돼 있어서 그래서 또 예쁘게 사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캠박스 팀이 막 네. 많이 카니발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실장님이랑 피디님이 무엇보다도 이 마감 퀄리티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또 추구하는 부분이 과하지 않고 절제된 밑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자, 드디어 실내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네. 하이루프도 그렇고 와 마감이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요. 하이루프뿐만 아니라 튜닝 그리고 이제 필러 마감 작업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서 내가 우리 리무진 시트만 하고 싶다 아니면은 우리 바닥 레일 이 11자 레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이 회전 시트 그리고 이제 아직 소개는 드리진 못했지만 요즘에 많이들 또 핫하게 하는 부분이 이 상태에서 3열을 탈거하는 탈거 레일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승인이 가능하고 요트 바닥이 조금 부담되신다 그러시면은 모누름 바닥도 저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방수 이렇게 이제 관리하시긴 편하실 거예요. 순정 바닥보다는 그러니까 신차 출고 패키지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튜닝을 맞춰서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네. 이 차도 즉시 출고가 가능하잖아요. 아, 네, 가능하시죠. 이 차량은 디젤 풀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한 전시차로 일단은 사용하고 있었었고 저희가 이 차량은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천만 원에 즉시 인도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커튼이 지금 빠져있는데 커튼까지 다 장착해드릴 겁니다. 와... 네. 자 그리고 서밋 RV의 가장 큰 장점이죠. 선택해서 골라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이동해볼까요? 자 드디어 신차로 왔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오자마자 딱 돌려보니까요 이 차는 하이루프랑 1,2열 네. 시트만 딱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저희가 하이루프 그리고 하이루프를 조금 컨셉을 조금 넣어봤어요. 겉이 이제 블랙 컬러에다가 안쪽 헤드라이닝을 검정색으로 네, 블랙 에디션으로 일단 만들어봤었고요. 요 비필러까지도 같은 재질로 다 마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블랙 에디션에 밝고 화사한 시트 이렇게 또 가능하시니까 이 차량은 리무진 시트까지 저희가 프로모션으로 같이 해서 6,200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7인승 노블레스 기본 차량입니다. 그럼 차값은 얼마고 튜닝비는 얼마일까요? 차값은 4,6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튜닝 비용은 1,600만 원에 그 리무진 시트 비용 한 20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6,400만 원이네요? 네, 기본 상태가 6,400만 원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추가로 이제 구성해드리는 게 순정 바닥에 모노름까지 50만 원 상당 또 1열까지 시공해드리고 그리고 커튼 그리고 목 쿠션 이렇게까지 다 가능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딱 둘러봤는데요 대표님. 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옵션별로 네.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네. 하이루프를 안 하고 네. 시트만 해도 돼요? 물론 가능하죠. 아 그러면 시트를 안 하고 네. 하이루프만 해도 돼요? 그럼요. 이게 진짜 장점이네요. 네. 하이루프를 물론 안 하실 수 없겠지만 보시면은 하이루프를 안 하시고 실내를 구성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튜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서밋은 캠핑카의 네임드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뭐 전기 작업도 가능하겠죠? 그럼요. 저희는 차박 패키지, 무시동 히터 뭐 이런 전장적인 부분도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또 잭바이잭 이런 형태로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오차가 없이 일단은 손쉽게 AS도 가능하시게끔 제작을 하죠. 제가 지금까지 싹 살펴보니까요. 네. 서밋에 오면 보고 싶은 웬만한 차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약 9년간 제 손에 그리고 이제 여러 업체 제품들과 함께 했던 부분들이 한 열 손가락은 조금 못 미칠 것 같아요. 열 손가락?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대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조금 많이 판매를 하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카니발 요 튜닝 요쪽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은 저희가 또 교통안전공단에 딱 승인된 안전한 튜닝 문화를 또 한번
정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카니발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들 우리 서윗 아이브에 오셔가지고요. 네. 구매 리스트에 딱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영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실물을 봤을 때 가히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빠르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이담이었고요. 차진환 대표입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